공중제비로 펭귄대에 오르는 모습, 이단 펭귄 봉사회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모습, 기계체조 팬이나 선수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장면일 텐데요. 왜냐하면 남자 선수들이 여자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체조에는 도마, 마루, 펭귄대, 그리고 이단 펭행봉 총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남자 체조에는 도마와 마루는 있지만 펭귄대와 이단 펭행봉은 없습니다. 이토록 잘하는데 남자 선수들은 왜 펭귄대에 올라서지도 이단 펭행봉에 매달리지도 못하는 걸까요? 비욘드 스포츠가 알아보았습니다. I couldn't do that. Okay, this is like depressing watching this because these are like skills that I could never do. 캐나다 출신 마리사 딕이 개발한 더 딕이라는 기술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움찔거립니다. 초창기 이단 펭행봉 루틴을 보고 있자면 남자 체조에 펭귄대와 이단 펭행봉이 없는 이유가 신체 구조의 차이 때문이지 않냐는 확신이 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종목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 선수가 두 기구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자 체조는 상체 근력을, 여자 체조는 우아함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펭귄대와 이단 펭행봉은 그러한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기구였던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19세기 말, 스포츠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해칠 뿐더러 출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식인들의 주장 때문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1896년 첫 올림픽으로부터 50년이 지나서야 여자 체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반세기 남짓한 과도기 동안 여자 선수들은 단체전만 참가할 수 있었고 현재 남자 체조 종목에서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링, 평행봉, 그리고 안마는 애초에 남성의 상체 근력을 뽐내기 위해 고안된 기구들이라 여성의 우아함을 드러내기엔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체 근력을 가장 많이 요구한다는 링의 경우 여자 선수들은 링에 매달려 앞뒤로 흔들며 착지하는 단조로운 루틴만을 보였습니다. 평행봉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의 기술을 따라하며 근력을 드러내자 지식층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올림픽위원회는 여성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즉 여자 선수만을 위한 종목을 마련합니다. 펭귄대와 이단 펭행봉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초창기 펭귄대 루틴은 화려한 플립 대신 침착하게 균형을 잡으며 고상한 포즈를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술은 발레에서 가져왔다는데요. 체조에서 무려 18개의 메달을 획득한 라리사와 같은 1세대 체조 선수들 대부분이 댄서 혹은 발레리나 출신이었습니다. 이단 펭행봉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이발을 발레바 삼아 기품 있는 자세를 잡고 부드럽게 사회를 오가며 유연함과 우아함을 뽐냈습니다. 요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현대 여자 체조 루틴은 남자 체조 못지않게 파워풀하고 다이내믹합니다. 이처럼 여자 체조가 급변한 데는 소련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1952년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소련은 여자 기계 체조 금메달 총 7개 중 무려 4개를 획득하며 순식간에 여자 체조 강국으로 올라섭니다. 전통적으로 무용, 발레 강국이라 체조 인재들이 많았고 올림픽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선수들을 후원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반대 진영이 본격적으로 여자 체조 투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소련은 남성부 코치와 서커스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고 루틴의 아크로바틱 요소를 추가하며 다시 경쟁에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1972년 뮌헨 올림픽, 인류 최초의 체조 스타라고 불리는 소련의 올가 코르부트는 하이바에 올라 백플립을 선보입니다. 코르부트 플립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훗날 너무 위험하다며 금지됐지만 그만큼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여자 체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후 국제체조연맹은 이단 펭행봉 사회를 점차 벌리고 펭귄대의 스웨이드를 덧대 접지력을 개선하면서 선수들에게 좀 더 과감한 기술을 종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이내믹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여자 체조 스타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남자 체조에 펭귄대와 이단 펭행봉이 없는 이유는 두 종목이 애초에 여자 선수들을 위해, 즉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개발된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체조의 역사 동안 여자 체조의 성격은 변해왔지만 남자 체조는 기존의 가치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자 마루와 달리 남자 마루에는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고 선수들은 펭귄대와 이단 펭행봉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별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요즘, 남자 선수들이 힙합에 맞춰 마루 루틴을 하고 펭귄대와 이단 펭행봉에 올라 파워풀한 턴과 플립을 선보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자 선수들도 링과 펭행봉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면
체조의 매력은 좀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요? 스포츠, 그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